지금 기재부 관료들의 그 카르텔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영상을 계속 만들었고, 일부 이제 저를 강하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그 기재부 관료들이 마치 그 검찰에서 오랫동안 그 수사 기소권을 독점하고 계속 그거를 가지고 카르텔을 형성해서 어떻게 보면 그 국민들을 되게 우습게 알았죠. 근데 마찬가지로 그 기재부에서도 그 이런 예산 편성권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그런 카르텔이 지금 무너질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갖고 여태까지 휘두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상황이 지금 또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그전 국민 그 긴급재난지원금을 민주당에서 강하게 주장을 했었고, 총선 기간에는 또 미래통합당 측에서도 그전 국민 지급을 오히려 하라고 황교안 전 대표가 계속 공격을 했었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좋다, 우리 그럼 여야 뜻이 같으니까 우리 지금 이 재난 사태인 만큼 전 국민 재난 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갑자기 또 미래통합당 측은 말을 바꾸고, 그다음에 기재부 측에서는 갑자기 재정 건전성이라는 이유로 계속 안 된다고 70%를 고수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 지금 어떻게 상황이 전개됐는지 짤막하게 좀 정리를 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그 당정 긴밀 협조로 전 국민 지급안 관철, 그래서 정세균 총리가 굉장히 또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보시는 분이 그 조정식 정책위의장님이신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합의안을 냈습니다. 그 관철시킨 합의안이 뭐였냐면요,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해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전제로 기획재정부가 반대해온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안을 관철시킨 겁니다. 민주당은 이 제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도 공감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중요한 거는 그 당초 정부 아닌 소득하위 70% 대상 이 지급이 원래 민주당에서 그 50%를 70%로 겨우겨우 늘린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총선 과정에서 이제 100%전 국민한테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기획재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계속 국채 발행을 반대해 왔었는데, 민주당이 그래서 합의안을 낸 겁니다.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은 하되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층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는 형식으로 하면 그게 이제 자발적 기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하면 그 이후에 연말 정산에서 기부금으로 처리해서 세액공제를 해주자, 이 안을 제안을 한 거고, 이거를 이제 기획재정부 측에서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조정식 정책위 의장에 따르면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큰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결국에는 이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민주당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켰다라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거는 미래통합당 측에서 황교안 전 대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 국민한테 지급해야 된다 그랬다가 갑자기 지금 총선 끝나니까 바로 말을 바꾼 거 다들 기억하시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다눈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저렇게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는 그런 결과를 또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태까지 총 9조 7천억 원을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잡았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안 대로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게 될 경우 총 13조 원까지 늘어나게 되는 재원의 조달에 대해선 추가적인 세출 조정이나 국채 발행 등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약 3조 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이근영 전 전략기획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3조 가지고 계속 반대를 하는 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철학의 문제다, 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고소득층이나 사회 지도층 등 기부하는 국민이 많아지면 캠페인도 당연히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재정 수요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면서, 결국엔 이렇게 이 캠페인이 마련돼서 형성이 되면 야당 측에서도 의견을 받아주고 국민적 명분이 생겨서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예요, 이건. 양쪽에 그 합의할 수 있는, 그리고 전 국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민주당에서 정말 획기적으로 마련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미래통합당이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저희는 그걸 꼭 기억하고 반드시 이 다음
계속 앞두고 있는 선거에서도 꾸준히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번에 그렇게 괴멸적 참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선거 끝나자마자 말을 바꾸는 그런 그 구시대적인 정치를 아직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홍남기 그 부총리를 설득을 했다고 하고요. 이 앞에 보이시는 사람이 바로 홍남기 그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겸 부총리입니다. 그래서 정세균 총리가 기재부가 원한 대로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을 고수해서 논의가 멈추자 직접 나섰고 민주당 안을 정부가 큰 틀에서 수용을 하되 실무협의에서 세부 의견을 조율하는 게 좋겠다고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총선이 끝나자마자 여당과 정부가 엇박자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또 홍남기 부총리에게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결국엔 앞서 말씀드렸던 절충안을 발표를 했고 이에 대해 기재부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처음에는 거듭 맞섰지만 그 오후에 정세균 총리를 만나서 국회가 100% 지급안에 합의를 해오면 동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라면서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홍남기 부총리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렇게 같은 선상에, 그러니까 홍남기에게서 윤석열의 그림자가 비춰진다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이 기재부 관료의 그 카르텔 어마어마합니다. 이번에 다들 잘 아셨겠지만 그 기재부 관료들이 여러 가지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선출한 그런 권력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심지어 그래서 아직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이 막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했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검찰 개혁을 했던 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막 날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이 검찰 개혁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내부 개혁을 지금 이뤄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저는 바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들이 계속 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계속 그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과 견제 그리고 공감과 지지 이런 거를 계속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왜 나서서 결단하지 않냐,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되냐, 민주당은 180석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정치에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민주당이 180석이 되든 200석이 되든 몇 석을 가지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꾸준히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그래야 우리가 보다 더 살만한 사회, 사람 사는 세상이 올 수 있는 거고 여전히 그 곳곳에 개혁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언론 개혁도 아직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고 근데 언론에 세무조사만 하려고 하면 언론 탄압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죠. 언론 조금만 비판하면 언론을 탄압하려고 한다, 표현의 자유를 막으려고 한다, 억압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 방어하는 논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이 계속 언론개혁에 대한 열망,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 그다음에 사법개혁 이외로도 곳곳에 숨겨진 그 관료제 사회에 그 적폐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은 국민들이 더 이상 정치권에 맡겨놓는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계속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장 한 명 날린다고 해서 개혁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뭐 당장에 속은 시원하고 감정적으로는 뭔가 해소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엔 그 사람 날리고 나면 그 내부에 견고하게 쌓여져 있는 어떤 관행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또 다른 누군가가 금세 다시 채울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수장을 날렸는데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왔다고 해서 그 내부의 논리를 계속 주장을 하면 결국엔 그 사람 또 날릴 수도 없잖아요. 결국엔 그렇게 되면 역풍을 맞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뻔한 얘기로 이어지지만 교육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계속 정치권에 목소리를 내고 우리들이 정치에서 무관심하지 않고 정치 혐오와 정치 무관심한 사람들이 계속 정치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더 마련하고 또 정치권에서 그 우리 소통을 잘하고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아니라 정말 소통 잘하고 합의 잘하고 또
양쪽 간에 어떤 의견이 대립이 있을 때 그런 합의안, 지금 딱 민주당이 그런 걸 대표적으로 한 거죠. 정말 획기적인 안을 지금 내놓은 건데, 그런 식으로 뭔가 합의안을 잘 내놓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더 많이 정치인으로서 또 뽑아야 앞으로도 이다 같이 좀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또 서로 양보도 하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나한테 또 내가 원하는 걸또 듣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사회가 굴러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제도 제가 좀 짤막하게 편집해서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